그래? 아, 그래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어,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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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잠시만요. 네. 오늘 일요일입니다. 날씨 춥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뵈러 왔습니다.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입니다.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종로 경제,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경제 살리는 묘책들 찾아서 꼭 종로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.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을 국민들의 힘을 잘 모아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특별히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제 살리는 정당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, 종로 4일째 돌아다니시는데 아직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여론조사를 앞선다는 게 말이 있잖아요. 실제 민심을 훑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?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, 이겨로 출마했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.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.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그 시간 동안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시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. 지금의 평가보다는 내일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꾸벅꾸벅 구석구석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박인숙 위원님도 어제 구성재위원으로 출마 선언하셨는데요. 화이팅! 다 우리 당의 쇄신과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당을 바라보는 여러 걱정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헌신적인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하나하나의 힘들이 모여져서 결국 우리 당이 혁신하고 그래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들에게 정말 한 분 한 분들에게 불출마 선언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, 거기까지 할까요?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사 한번 보셔서 수고하셨고요.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. 이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이 결정에는
그래요? 아, 그래요?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네. 아, 여기 잡수면 안 돼? 오늘 일요일입니다. 날씨 춥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뵈러 왔습니다.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입니다. 힘들다고들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종로 경제,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경제 살리는 묘책들 찾아서 꼭 종로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.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을 국민들의 힘을 잘 모아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특별히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제 살리는 정당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, 종로 4일째 돌아다니셨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여론조사를 앞선다는 게 말이 있잖아요. 근데 실제 민심을 훑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?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? 예, 이겨로 출마했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.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.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그 시간 동안에 선거 운동 기간도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의 평가보다는 내일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두벅두벅 구석구석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박인수 위원님도 어제 김성태 위원이어서 출마 선언하셨는데요.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다 우리 당의 쇄신과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당을 바라보는 여러 걱정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헌신적인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하나하나의 힘들이 모여져서 결국 우리 당이 혁신하고 그래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들에게 정말 한 분 한 분들에게 불출마 선언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 거기까지 할까요?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여기까지만 공개로 하고 다음 일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비공개입니다, 여러분들.